오늘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수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마저 감돌겠는데요. 하지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특히 수도권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진 만큼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수원이 9도, 안산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껑충 웃돌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삼겹살을 먹으면 먼지가 씻겨진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삼겹살보다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좋은 물이나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게 더 좋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는 행위가 훨씬 더 몸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생활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